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셋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런 내용의 소식도 전해집니다. 또 그제는 한 분이 SNS상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마포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전시의 물건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제목에는 나라가 막 가고 있다. 전시의 물량이 너무나 줄어들어가지고 전시를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 자가 소유의 집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가운데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자기 문제로 와 닿을 것이고 또 자가 소유의 집을 오랫동안 소유해 온 사람들은 막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특히 2030 세대 가운데서도 전세비가 급등하면서 전세를 구하기 어렵게 된 사람들은 정말 그런 보도를 심각하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문정부 들어서서 공병호 TV는 좀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좀 좋은 소식 이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그래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런 좋은 소식,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소식,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소식을 구하기가 어쩐 일인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기사거리를 구하는 찾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도 문정부가 취해온 정책이나 제도의 선택이 가진 실현적인 그런 결과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문정부 들어서서 정말 전시의 물량은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문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에다가 임대인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종의 그런 자가 소유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강제하고 그 다음에 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시장의 역습, 시장의 공격, 시장의 반발, 시장의 공세 그와 같은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시장의 수요법칙, 시장의 공급법칙을 애써 무시하고 우리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원래 원했던 대로 소위 그 임차인에 대한 계약 갱신권 같은 그런 현재 시장 상황을 무시한 조치를 급격하게 도입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와 같은 선한 의지로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선한 의지가 선한 의지를 갖고 보호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더 곤란한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나라에는 존재할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라는 상당히 그 순기능을 갖고 있던 또 월세로부터 시작해서 전세를 거쳐서 자가 소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전세 제도라는 것을 그야말로 국가가 공권력을 개입시켜서 빠른 속도로 소멸하거나 파괴시키도록 그렇게 하는데 문정부의 경제팀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시장에 대한 무지, 시장에 대한 만용, 시장에 대한 자만감 같은 것이 이제 막 표출되기 시작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전세 시가 마르는 것하고 전세 시장이 대거 월세 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자가 소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쪽으로 그냥 나라 전체를 몰고 가버린 그런 상황을 문정부가 낳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방송을 문정부에 속하시는 분들이 듣더라도
공 박사가 하는 늘 저는 주장인 모양이다.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무시해 버릴 겁니다. 시장의 역습이라든지 시장의 반박이라든지 시장의 소위 이야기에서 공격과 같은 그런 용어들을 그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조율되는 그런 시장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집값을 암둥시키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덜 쑤셔서 궁극적으로는 전세제도의 소멸을 재촉하고 월세제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존함으로써 계층의 사닥다리 이동, 특히 주택시장을 통해서 사닥다리 이동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그 문정부의 공가는 아마 앞으로 역사적으로 선의를 갖고 출발했지만 가장 젊은 세대들과 무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과 제도로서 나라를 어렵게 했던 그런 정권으로 아마 역사가 기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자만심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경제학 분야에서 종사했지만 사실 시장을 그렇게 제압하거나 시장을 괴롭히거나 시장을 그냥 혹사하거나 시장을 그렇게 파괴하는 그런 정도의 지적인 그런 오만감이나 자신감은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교체하는 그런 종류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만심과 교만심을 가질 수 있느냐. 어쨌든 본인들은 2년 마치고 또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겠지만 그렇게 제도의 틀을 뒤엎어가지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고통을 겪겠냐. 참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이제 뭐 시작입니다. 주택시장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의 역공과 시장의 배반이라는 것은 뭐 그 시장만 해당 안 되겠죠. 복지시장도 마찬가지고 원자력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업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정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런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데 문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상을 살면서 교만이라는 것만큼 위태롭고 위험한 것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